차, 예, 제 차 준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싶어요. 개만도 못해요, 우리는. 개는 잡아먹지만 우리는 잡아먹지도 못해요. 저 이분입니다. 예. 이번에 본의 아니게 지금 바로 깨끗한 있어. 제가 그 MBC 방송 토론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를 둘러싸고 그게 여기 다 뒤먹었으니까 당신 하나보다 이영훈 너는 교수 자격이 없어. 학생들을 다 그때로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근본의 문제가 있어. 근본이 뭔가 하면 부모가 앞길이 너도 고이진이 앞길이 돈 받아 먹었거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주민등록을 떼와. 우리를 가장 무지하기요. 우리 후세들이 또 우리 토롱된다고요. 당신의 아들 자리 더 우리 토롱되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우리가 우리 살아서 우리 문제를 온전히 대상을 저 사죄를 받아야지. 사죄 안 받으면 일본 놈이 써 일어난다고요. 기계촌에 있는 양태 기술을 여기서 왜 기대느냐 말이야. 동동촌에 여자들 하게 하고 갔대요. 우리 나라가 없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나라가 없어서. 나라 없다고 구박하고 그런다고 구박을 당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곳을 내가 보고 어찌해도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와, 빨리 와. 다 놓고 와. 저희들 문제가 이제 감수서 있다가 90년도 초에 이제 그 한겨레신문에 연재되면서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됐고, 나는 이제 그때 추석기 때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이나 인권회복 쪽에 이제 운동에 여기 좀 와서 앉아요. 앉아요. 얘기가 남았으니까. 최고 대학 교수라는 자가 있다고 망발을 할 수가 있는가, 그 말이야. 그리고 기지촌 양색시설 한 채다 우리 비교할 수 있어? 우리는 나라가 없어서 당한 사람이야. 제가 어제 해명서를 냈으니까 그 안에 거의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자리를 변화하도록 제가 적극 권장을 하고 기회가 닿으면 함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제가 자료를 가져가니까 홍보를 하겠습니다.